그 수수께끼에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답이 뭐냐면 처음에는 희망이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피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트란도트. 투란도트라는 이름이거든요. 문제가 뭐였는데요? 문제를 그래서 제가 길어서 희망은 본것 자, 같아요. 뭐 밤에 이거는 생겼다가 뭐 낮에 맞아요. 죽고 뭐 이거죠. 읽어주세요. 이것은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는 무지갯빛 유령이다. 유령은 날개를 퍼덕이며 근심에 잠긴 사람들 곁을 날아다니지. 새벽이 오면 유령은 사라지지만 밤이 되면 모든 이의 가슴에서 다시 살아난다. 이게 이것은 뭐냐 무엇인가? 이거죠. 아, 이게 이게 희망이에요. 희망. 응. 어렵다. 아 근데 희망이란 얘기를 듣고 보면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되게 단순하게 질문하는 게 아니네요. 질문 그죠. 내용도. 내용이. 네. 그래서 저는 그 질문하는 방식도 되게 재밌다고 느낀 거예요. 그래서 괜찮으시면 그 다음 질문까지 한번 네. 읽어봐 네, 두 주시면은 번째. 두 네. 번째요. 이것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열렬한 마음이자 기운이다. 그대의 심장이 멎으면 이것은 차가워지지만 무엇인가 간절히 원하면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이다. 이게 답이 피, 뜨거운 피. 네. 그래서 그이두 가지가 저는 인간을 형성하고 있는 그냥 그거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표현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은 영혼, 정신적인 측면, 희망이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그다음에 피는 피는 물질적인 그런 육신. 욕망, 네, 욕망일 수도 있고 육신에 좀 해당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에 투란도트라는 이름은 누군가의 이름은 그이 존재의 정체성이라고 봤어요. 네, 그래서 그 정체성. 근데 그이 질문하는 방식을 아까 나은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저한테 좀 재밌는 부분이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투란도트가 가졌을 것 같은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투란도트가 얼마나 밤마다 애타게 내일은 이 치유 상처가 없는 나라 세상이 이루어질까?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볼 때는 상처가 없어 보이는데 늘 사회가 그렇잖아요. 되게 평온해 보이는데 그렇지만 그 안에 사실은 어떤 누군가의 약자일 수도 있고요. 누군가는 그 상처를 그냥 온전히 해결받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어떤 희망, 좀그 이상에 대한 희망을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 그 피에 관해서도 그 내가 얼마나 그 정말 정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내가 실제로 마음이 끓어오를 때내 몸이 반응하게 되고 그 뜨거움 자체가 살아있음 자체, 생 자체 아닌가. 피가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니까. 그 생명력,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가치 있게, 뜨겁게, 소중하게 이 여자가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얘기를 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내 마음을 알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세 번째가 그러니까 투란도트가 그것도 그것도 질문. 네, 질문이. 기네요. 네. 이것은 그대에게는 타오르는 불과 같으며 그대의 열정을 얼게 하는 얼음이다. 그대가 이것을 본다면 그대는 이것의 노예가 될 것이지만 이것이 그대의 노예가 된다면 그대는 왕이 될 것이다. 이것은 무엇인가? 오, 투란도트. 투란도트. 그래서 열정을 나, 막 아무리 당신이 타오르고 있어도 내가 얼음 촥 던지면 그냥 쭈시 다 사라질 걸? 이렇게 굉장히 단호한, 절대로 쉽게 내가 그렇게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선대 할머니는 폭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죠.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이제 빼앗긴 거거든요, 순결을. 그렇게 되니까 그럴 수 없다. 이거에 대한 단순히 뭐 정신적인 거든 육체적인 거든 상대에 대한 가치, 그러니까 상대의 이름을 안다는 것은 결국은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이고, 상대를 이해한다는 것은 어쩌면 그 상대의 가치를 존중해 준다는 거에 의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이 여자는 수수께끼를 내고 이렇게 처참한 세상을 만들었지만
나를 좀 알아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타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았을까. 결국은 타인의 마음을 서로 인정해주고 공감해주는 것. 아, 그러니까 이게 인간 세상이 자와 타가 있다는 게 이게 나와 너가 있다는 게 이 비극의 시작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갖고 싶은 것과 남이 갖고 싶은 그 추구하는 것이 부딪힐 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고 결국은 전쟁도 거기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자와 타가 도대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냐, 바른 방법이 무엇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자만 있으면 그냥 고독이잖아요. 더 이상 뭐가 일어날 일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 돼야 되는 거니까 참. 네. 근데 그렇게 해서 이거를 투란도트 마지막 그것까지 다 맞춘 사람이 나왔는데 정작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거는 어떤 심리일까요? 아직 이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난 잘 모르겠다. 네, 그것만으로는 그쵸. 좀 불충분했다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 이 정말 단순히 이거 내 퀴즈의 목적에는 부합이 되지만 그 이상의 인포메이션이 좀 너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펼쳐내는 과정이 이제 산막과 산막에서 이제 1, 2장에 나누어서 이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요. 그 과정에서 투란도트가 알게 되는, 만나게 되는 새로운 정보 하나는 류 같은 인간들이구나. 류라는 인간은 도대체가 자기의 그 이익과는 전혀 무관한 그걸 위해서 완전히 목숨까지 내놓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면서도 이제 저는 내심 무의식 중에는 투란도트가 너무 확인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그 이야기 속에서는 이야기 구조 속에서는 푸치니가 그걸 통해서 투란도트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보여주려고 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뭐 진정한 사랑이 존재할 수 있다? 그걸 확인하고 싶었다는 거죠. 그렇죠. 투란도트는 사실은 이걸 맞춰도 맞췄네, 우연히 맞췄네, 운이 되게 좋았구나, 갈라프 이렇게 생각할 좀 머리가 좀 좋네 뭐 이 정도. 네. 그런데 정말 실체가 그들의 실체가 그들의 삶을 목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 현장을 보면서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리고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게 내가 막연하게 가졌던 그런 이상적인 것이 가능할 수도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집중 공략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칼라프가 단 둘이 이제 이중창을 사막에서 하면서 엄청나게 설득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약간은 칼라프도 조금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류의 희생, 죽었으니까. 희생을 원할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분노에 있는 상태에서 더 적극적으로 얘기하면서 약간 자극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투란도트에 가서 심지어는 어떻게 하게 되냐면 망토를 벗기게 돼요. 근데 그 망토를 벗긴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고 폭력적인 일인 거죠. 근데 이걸 벗기고 나서 이 남자가 키스를 하게 되는데 그녀에게 자, 너 당신은 이렇게 너무 고매하게 그렇게 꿈꾸고 있지만 사실은 내려와. 당신도 살을 가진 인간이잖아. 그 살을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끼는 이 따뜻한 체온을 좀 느껴보고 근데 저는 그것이 뭐 사랑의 체온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대상의 실체를 사실 제가 지금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존재는 사실 어쩌면 뜬구름 같은 거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건드려보면 차갑네, 아프네 이렇게 굉장히 실질적인 것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서 그걸 느껴봐 라고 접근을 해서 결국은 키스를 하게 됩니다. 근데 키스를 하고 그 다음에는 트란도트가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음악이 디라리라리라 이렇게 바뀌어서 이제 그야말로 거기에 완전히 굴복이 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연출하면서 가장 이제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네. 부분 중에 하나인 네.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그냥 힘센 네, 칼라프가 네, 가서 덥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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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스 네. 해버리고 그랬더니 또 난 뭐 네, 맞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공감할 수가 없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약간 상징성으로 이걸 좀 보면 저한테는 그게 좀 이해하기가 좋았었고 그래서 연출을 할 때도 장면 연출을 할 때도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꽝꽝 하면서 굉장히 그냥 강렬한 네, 타악기가 맞아요. 나오는데 거기에서 가서 확 키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해라는 초점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게 입술이 닿는 순간 자체는 분명히 존재는 하겠지만 그 과정 자체가 아주 천천히 서서히 설득하는 과정. 눈으로서 말은 하지 않지만 서로 응시하면서 그 존재에서 말로 또 다 될 수 없는 전달될 수 없는 것이 눈으로 전달될 수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거 그 눈으로 파고 들어가서 정말 눈으로 하는 키스였으면 좋겠다.